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이 영상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방법을 몰라서 이게 뭐 자르는 거죠. 인벤터에서는 전 이런 작업 인벤터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이런 작업을 굳이 인벤터에서 어렵게 해야 돼. 인벤터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또 한 개 더 물어보셨는데 뭐 내나 뭐 이런 모델 이런 거 있죠. 뭐 이런 이거는 이제 수업으로 그린 것 같은데 뭐 밧줄 같은 거네. 밧줄 같은 거죠. 밧줄 같은 이런 모델링이랑 뭐 이렇게 뭐 히릭스 같은 이런 구동은 인벤터에서 어려워요. 어려워.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죠. 제가 이 체인 구동할 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맥스에서 하면 진짜 지풀도 금방 하거든요. 진짜 이런 맥스에서 이런 체인 구동 같은 거는 진짜 한 10분 정도면 금방 만드는데 인벤트에서는 이게 수식이 조금만 틀려도 이게 안 되거나 얘네들이 그냥 가출내버려 한바닥 다 파편이 날려버리더라고. 그래서 이 내나 뭐 이런 거잖아요. 노즐 같은 게. 그래서 인벤트에서는 이거를 뭐 제가 유튜브에서는 뭐 해드릴 수 없고요.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전 인벤트에서 저것도 안 해. 이걸 굳이 이를 똑같이 만들까 말까 그런 것처럼 만들 거면 인벤트에서 굳이 안 해요. 인벤트에서는 뭐 퀄리티도 잘 안 나오고요. 이건 인벤트에서 한 거지만 우선 렌더링도 허벌나게 오래 걸리고 솔직히 저런 거 작업하려면 전 맥스에서 그냥 하고 말 것 같은데 뭐 대충 보여드려. 그래서 그리고 뭐 저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외국 사람 외국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. 인벤터나 뭐 솔리드웍스나 그분들은 저런 구동 만들 때 다 맥스로 어차피 다 만들어요. 그분들도 왜냐면 그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인벤터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. 뭐 저런 비정규직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 만들고 가실 거면 이제 인벤터만 하면 안 되고 맥스는 무조건 하셔야 돼. 어쩔 수가 없어요. 인벤터에서는 뭐 카메라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대충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뭐 드릴은 그냥 인벤트에서 들고 올 수 있습니다. 이게 인벤트 파일이거든요. 이게 IPT 인벤트 파일이죠. 근데 얘네들이는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맥스나 인벤트나 호환이 좋기 때문에 그냥 던지면 이렇게 들어와줘요. 안으로. 이게 넙스로 들어와지죠. 뭐 이거는 대충 뭐 아까 그 영상처럼 이거 뭐 돌아가야겠지. 박스 떼기를 뭐 대충 그려볼까요? 박스 떼기를 뭐 이렇게 얘네는 중간에 박을게요. 좀 크든가 좀 커야겠죠. 저 비슷하게 만들려면 그거랑 뭐 이렇게 뭐 만드는 방법은 워낙 많아.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는 방법 워낙 많아요. 뭐 저렇게 똑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만드는 방법 워낙 많으니까 뭐. 뭐, 한, 그냥 제일 간단한, 저런, 저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블린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. 저 간단한 거니까 뭐, 저런 거는. 얘가 뭐, 이쯤에 왔다 치고. 뭐, 여기서 박스 떼기를 뭐, 비슷하게 그려야겠네. 한 요쯤에다 치죠. 뭐, 얘랑 어느 정도 크기가 맞아야겠네. 얘는 얘보다 커야겠고 뺄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크기는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줘야겠네요. 이거 말고 다 또 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. 뭐 이 정도라 치죠. 아까 뭐 얘가 돌아가면서 쟤를 잘랐죠.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얘네들은 로컬 축이란 게 있거든요. 뭐 돌려볼게요. 제가 얘가 좀 더 돌려야겠네. 이 정도? 조금만 더 돌립시다. 너무 돌렸네요. 뭐 이 정도라고 치죠 그냥. 요거는 잠시 제가 숨겨놓고 요거를 블린을 해야겠죠?
요거를 보이게 한 다음에 차지팝으로 뭐 저건 대충 만들면 되겠네. 저런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가버렸구나. 아,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. 상관없으니까 뭐 양쪽으로 빠지는 것도 되고 한쪽으로 빠지는 것도 되고 뭐 대충 만들겠습니다.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. 얘를 이동을 로컬 축으로 한 요까지 해볼까. 그 다음에 얘는 숨기면 되겠죠.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아까 뭐 그 영상처럼 이렇게 단면이 되죠. 좀 심심하니까 뭐 쟤를 좀 얘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한 저기 쟤도 저기 아니구나. 요거네.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 피스가 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겠죠.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. 뭐 카메라, 얘네는 카메라를 뭐 그냥 경로에다 박아도 되고요. 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그냥 뷰포트에서 대충 카메라 잡은 다음에 대충 이거 상관없고 뭐 아무도 상관없어요. 얘는 뭐 카메라가 뭐 이렇게 뭐 있다 치고 다시 밑으로 가야겠지. 경로에다 그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하는 뷰포트에서 그냥 대충 잡아도 되고 뭐 저 정도는. 2시가 안 들어가려면 2시는 이렇게 꺼버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충 해볼까요? 그냥 경로 건너기 귀찮으니까 이동으로만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질까? 그 다음에 뭐 얘가 계속 로컬로 되어 있구나. 아이씨. 뭐 한 원래 경로 그리고 가는 게 좋긴 좋은데 귀찮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볼게요. 그럼 이래 만들어지겠죠. 이런 식으로. 맞죠. 그냥 맥스에서 하면 이렇게 간단하다니까. 근데 계속 인벤트에서 하면 복잡해요. 하여튼 저런 거 한마디 단순한 구동은 쉬운데 막 이 카메라 잡고 카메라 돌리고 그게 좀 귀찮지. 그나마 얘는 인벤트에서 그냥 어쩌지 만든다 하더라도 저 아까 노즐 같은 거 있죠. 저런 건 인벤트에서 뭐 허벌나게 오래 걸려요. 렌더링도 오래 걸리고 뭐 저는 이게 체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모델링이 많아가지고 저기 할 때 오래 걸렸는데 인벤트에서 하면 맥스에서 하면 또 금방 하거든. 저런 노즐 모델링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. 해볼까요? 뭐 대충 뭐 실린더 두 개 그리면 됐죠. 뭐 대충 이렇게 얘네는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립시다. 뭐 리듀스는 좀 작게 하고 이렇게 높이는 뭐 이 정도로 할게요. 하이 세그먼트를 좀 많이 줘야겠죠. 두 개만 해볼게요. 세 개도 상관없긴 한데 두 줄만 해볼게요. 두 줄만 뭐 이래가지고 꼬우면 뭐 아까 저거 이제 저 뭐고 저 아까 솔리덕스였나? 거기에서처럼 이렇게 뭐 노즐이 완성이 되죠. 얘네는 또 수정이 쉬워요. 뭐 아까처럼 뭐 아까 막 그 곡선같이 뭐 어찌되어 있는지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뭐 이런 곡선이야 뭐 그리면 되지 여기서.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데이터 치고 뭐 저것처럼 원래 딱 맞게 하려면 쟤랑 얘랑 길이를 딱 맞춰야 되는데 우선은 뭐 대충 할게요. 이건 지역보자 너무 복잡하네. 뭐 이렇다 치고 요즘 X를 아 이거 너무 강의를 안 해가지고
판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. 아, 업데이트를 안 했군요, 제가. 뭐, 이렇게 하면, 뭐, 저 영상처럼 만들어지죠? 아, 이게 짧아서 그래요. 길게 하면 되는데, 좀 짧아서 그렇죠. 뭐, 이런 식으로, 되죠. 노즐 돌아가는 것도, 뭐, 얘네는 근데 수정이 편하지. 얘 고치면 어차피 얘도 따로 고쳐지거든요. 얘를 좀 길게 하면 되긴 되는데, 쉽게 말해서, 얘를 고치면, 쟤네들도 이렇게, 따라서 바뀐다고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뭐, 희광고 그러는 거는, 그런 것도 뭐, 한번 해볼까. 뭐 그냥 세워서 할게요. 귀찮으니까. 왔다. 뭐 이래 굴냐. 얘네는 뭐 한 개만 쓰면 되겠고. 뭐 한 요 정도라, 요 정도 할게요. 요 정도. 너무 작네. 조금 더 크게 하고. 경로가 있어야겠지? 먼저 그런 거는 히릭스로. 중간 원래 얼라인으로 딱 맞추면 되긴 되는데. 뭐 천에 보여주는 거니까.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. 이거를 조금 줄이고 높이를 올립시다. 여기 한 요 정도? 한 145? 130 정도 되겠네요. 이게 턴수죠. 높이는 뭐 이 정도까지 한다 치고 턴수를 좀 줘볼게요. 여기다 경로 더 이으면 이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처럼 하는 거. 여기서 땡기면 되겠지. 자,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죠. 이 높이에 따면 높여지는 거고. 근데 이거 뭐 애니메이션이 간단해, 얘네들은. 뭐 여기서 이제 요걸로 경로로 이렇게 요까지 올려볼게요. 올렸다 치죠. 그럼 이제 얘를 뭐 애니메이션 걸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. 뭐. 그치, 저기 체인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. 뭐가 이제 줄이 되지. 이 경로를 어차피 숨기면 되니까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보면. 이런 식으로 돼야죠. 이게 간단하다니까. 여기서 하면. 근데 저기서 저걸 인벤트에서 진짜 어렵게 저거 치수값 다 나가면서 구동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. 어차피 영상으로 만들 건데, 저거 뭐 정확한 그게 필요가 없죠. 솔직히. 뭐 어차피 랜딩은 영상으로 만들 건데. 그러니까, 그런 거죠. 얘네들은 더 좋은, 얘네들은 저거랑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,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, 여기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재질형 보여지만 이제 맥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한 다음에 재질 같은 거 주면 이제 그 뭐라지 실자처럼 나오거든요. 화질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한마디로 영상 같은 게 그냥 실제 뭐 영화 퀄리티만큼 안 나오지만 그냥 어느 정도 실자처럼 나오는 거지. V-Ray로 걸거나 작업하면 근데 좀 오래 걸리겠죠. 렌더링이 한 장당 계속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나 보시면 되겠죠. 이렇게 얘는 뭐, 얘를 더 길게 하면 뭐 저런 식으로 희감화 지는 것도 되고, 선도 되고, 뭐 다 돼요. 근데, 인벤트에서 저거를 하기란, 너무 복잡하고, 시간이 많이 걸리지. 우선 이거 구동하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, 아시겠죠? 요렇게 해서, 뭐 이런 거는 나중에, 근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을 거야, 아마. 이런 거 만드는 거 취미가 쓰시면 맥스를 배우시는 게 나아요. 제대로 된 곳에서. 맥스는 뭐 제가 안 하니까 지금은. 맥스는 이제, 뭐 맥스맨님한테 배우시면 충분하게, 뭐 이런 간단간단한 구동을 애니메이션으로, 아마 멋지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스프링도 마찬가지고요. 맥스는 스프링 구동도 별거 없거든요. 어차피 지가 스프링 구동 하게 돼 있으니까. 아시겠죠? 요거는 제가 인벤트로는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. 너무 오래 걸려요. 아시겠죠? 자, 우측 간단하게 보면, 저희 각각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생겨오셔가지고, 많이 구독들이나, 이제, 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겠습니다.